AWCA와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의학 영양학 박사 임경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람이 솔솔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오늘은 어떤 또 건강한 식단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많이 주시기도 하고 네. 누구에게도 이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암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 식사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요즘은 너무나 많은 암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나 참 다양하고요. 네,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그래서 네. 저희들이 생활에서 식단으로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다행히도 식품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네. 어떤 식품을 우리가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을 일으키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일단 세계암연구재단하고 미국암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식품, 영양, 신체 활동과 암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암 발생 위험의 기전하고 암의 예방 근거 그리고 암 예방의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제시된 10개의 암의 예방 권고사항 외에도 금연에 대한 부분, 담배, 과도한 햇볕을 보는 것도 위험한 거고, 그리고 장기적인 감염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 권고 사항을 보면은 첫 번째는 그 붉은 고기, 네, 붉은 고기와 그다음 가공육의 섭취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음료, 음료, 네, 이게 예. 단순당 이런 암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봤고요. 네. 그다음에 술과 담배는 늘 그렇죠. 따라다니는 것들이고, 네. 페이스트푸드 그리고 이 채소류가 풍부하게 섭취하지 않은 부분, 그 신체 활동, 그다음에 비만인 부분, 그리고 모유 수유하고도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이 면역하고도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너무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암에 좋다더라 해서 어떤 보조식품을 사용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암을 유발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적으로 암을 발생하는 그 기전은 채소 과일의 섭취 부족, 그리고 붉은 고기와 가공육, 알코올성 음료, 그리고 신체 활동으로 규정될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뭐 후두암 인 경우에는 술과 그 성인의 체지방과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뭐 식도암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지방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폐인 경우에는 우리가 식수에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요. 식수에 있는 비소가 이제 항암 부분에 이른다고 하고 오히려 그 고영양의 베타카로틴의 보충제가 폐암을 일으키는 그런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요인을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암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방할 수 있는가? 일단 우리가 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첫 번째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부분이고요. 체중, 네,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곡물, 채소, 과일류나 콩류는 그 다양한 비타민 무기질, 생리활성 물질이 있거든요.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일과 채소의 섭취는 구강암, 인후두암, 식도암, 위암, 폐암, 대장암의 위험을 낮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매일 1에서 2회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이 패스트푸드와 뭐 뗄래야 뗄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방과 전분, 설탕 함량이 많은 이런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은 제한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가공육은 뭐 이미 그렇죠. 네, 알려져 있겠지만은 발암물질이 워낙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러면 어떤 영양소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도 이 연구 보고서에 밝혀져 있는데요. 그러죠. 우리가 항산화제, 항산화제. 항산화제라고 알려져 있는 영양소는 지금까지 규정된 바에 의하면은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루테인,
라이코펜, 셀레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보충제로 섭취하시면은 과잉이 되면 오히려 더 그, 네, 암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네. 가능하면 식품에서.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채소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토마토, 뭐 브로콜리, 뭐 과일, 딸기, 키위 많이 들어가 있고, 이 비타민 C는 결국적으로 체내에 들어가서 세포가 손상되는 걸 방지하고 상처가 회복되는 거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이렇게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유방암과 폐암을 예방해 줍니다. 네. 그리고 베타카로테인은 노란색에 네, 녹한 색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화장품 원료에 쓰이기도 하기도 하고 노화나 폐 기능을 증진시켜 주는 그런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는 계란에 노란자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간과 우유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눈에도 또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또, 루테인은 녹색 채소류에, 시금치 케일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일 주스, 뭐, 당근 주스, 요것만 잘 드신다 하더라도 눈 건강에, 굉장히 이제 퇴화 속도를 지연할 수가 있습니다. 셀레늄은 암하고 뗄래 뗄수 없는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영양제로 드시기보다는 뭐그 생선이나 너 요런 이제 쌀이나 밀가루에도 많이 들어가 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게 암세포가 종양으로 발전되는 거를 억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리활성 물질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식품의 생리활성 물질이라고 한다면은 식물성 식품에 굉장히 소량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가지고 신체 내로 들어가면은 항산화 효과를 해주고 해독해주고 면역 기능을 증진시켜주고 호르몬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 성분이 잘 들어가야지만 세포 내에서 똑똑하게 요게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영양소인지 아닌지 요거를 내가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안으로 흡수해서 생리활성 물질을 띨 건지 아닌지를 똑똑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이 들어가 있는 음식, 뭐 그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플라보노이드라고 한다면 퀄세틴 뭐 요게 이제 양파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케일, 아욱, 뭐 브로콜리, 뭐 마늘, 녹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퀄세틴이 중요한 이유는 뇌암, 네, 그리고 기관지암의 성장의 저지나 뭐 오염물질이나 흡연으로부터 폐를 보호할 수가 있고요. 그 칼테킨이라 하면 녹차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녹차, 네, 뭐 녹차 포도는 뭐 너무나 유명하게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갱년기에 너무나 중요한 아이소플라본, 콩에 많이 들어가 콩, 있는데요. 대두, 된장, 청국장. 이 아이소플라본은 우리가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됐었을 때그 사이드 이펙트가 유방암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방암을 예방해주고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라든가 갱년기에 나타나는 사이드 이펙트를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인돌이라고 한다면은 인돌 성분은 브로콜리, 뭐 양배추, 십자가와 채소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발암물질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리그난이라고 한다면은 아마인씨, 해조류, 해조류. 대두와 같은 뭐 콩류나 곡류 껍질에 유방암을 예방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뭐 사포닌이라고 하죠. 인삼에 들어 있거나 콩도 우리가 끓이면 그런 사포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품이 나요. 요 성분들은. 그래서 요이 사포닌 성분들은 항암 효과에 아주 그 효과가 있고요. 설포라펜이라고 한다면은 대장암 위험을 감소하는데 배추나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우리가 그암 예방을 위해서 네. 보조식품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뭐 효과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고요. 네. 최근의 논문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오랫동안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런데 그 논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기업의 홍보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다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전문 의료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의사의 진료와 상의 없이 함부로 보조제를 섭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항산화 생리 물질, 식물 생리 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 식품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으로 우리가 자연과 가까이 있는 식품을 드시게 된다면은 몸도 몸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도 정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암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어요. 네. 또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식이섬유. 네, 식이섬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장에서 쓸데없는 그 찌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배설해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때 이제 뭐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나 리그닌 이런 부분들은 변의 양을 증가시키고 장의 통과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얘기는 발암 물질이 장 세포 내에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줄어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사과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뭐 보리나 기리, 콩에 많이 들어있는 팩틴이라고 하죠. 팩틴이나 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음식에서 그 위장의 속도를 지연시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포도당 흡수의 속도를 감소시키고 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상 체중을 뭐 줄이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거나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저희들이 음식이 사실 저희 생활하고 얼마나 밀접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거 네. 잘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입맛 땡기는 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몸도 마음도 비워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대로 잘 비우고 또 좋은 것들이 자연스러운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좋은 마음에 뭐잘 자고 네, 그렇다면은 이게 암도 이렇게 어려운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병이고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뭔가 우리가 몸에서 신호가 왔었을 때는 늦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몸의 신호를 잘 우리가 읽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지는 않나? 잠은 잘 자고 있나? 또 골고루 잘 먹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내 몸과 좀 친해지면서 대화하시면서 네, 이게 그냥 빼먹지 말고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겠어요. 네. 자, 오늘은 암을 예방하는 식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